네, 그런가 하면 또 자신 있게 유세 이어가고 있는 후보 바로 문재인 후보인데요. 이 색깔론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이놈들아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선거철 되니까 또 색깔론 종북몰이 시끄럽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그렇게 색깔론 종북몰이 하는데도 저 문재인 지지 갈수록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이놈들아. 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네, 저기도 또 저 이 삐 처리해야 될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쩜 저렇게 다르죠, 표현이.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그냥 삐 처리할 수 있는 얘기를 해도 그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문재인 후보는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고 어색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이게 두 후보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과거 선거 같았으면은 아마 후보가 저런 표현을 한번 사용하면은 지지율이 한 1%, 2%씩 뚝뚝 떨어질 거예요. 예.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왠지 면역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좀 사실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별로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거 선거에 나왔던 지난 총선 때 나왔던 것처럼 진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저런 표현 쓰면은 진짜 안 좋은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해찬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또 함부로 좀 강한 말을 해서 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면은 몇 번 집권해야죠?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다음에 우리의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합니다. 맞죠? 네. 이해찬 의원의 말대로 하자면 문재인부터 안희정, 이재명, 20년. 박원순 20년 집권 계획을 그러니까 세운 건데 진보 후보들 계속 우리가 집권해야 된다는 취지를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예. 이제 극우 보수 세력을 괴멸시킨다라는 그 예. 괴멸이라는 표현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괴멸하면은 우리 주적 괴멸, 그렇죠. 북한,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극우 보수를 괴멸하겠다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 후보도 오늘 이제 글을 올려서 네. 정말 이거 놀라운 정말 무서운 발언이다. 정말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를 연상시킨다. 아. 이렇게 또 홍준표 후보도 계속 좀 막말성 발언을 하고 있지만 또 이해찬 그 공동 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적폐 청산을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습니다만 네. 이후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통합 이런 것들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적폐 청산 괴멸 이렇게 나오면 아니요 강조했는데 네. 자 엊그제 사실은 공약집이라는 걸 그 냈습니다. 그렇죠. 그 공약집 첫 줄에 다시 또 적폐 청산 드러났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적폐청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오니까 이제 대구에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가면서 통합 얘기를 했었죠. 공약집. 그래서 그래서 아 통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약집 첫 페이지 첫째 줄에 바로 나옵니다. 적폐청산 아, 얘기가. 예. 그리고 심지어는 자 적폐청산 이 청산 위원회를 집권하면 바로 만들겠다. 그리고 뭐 MB 정권 뭐 4대강 뭐 이런 문제도 전부 다 조사하겠다. 그래서 네. 부정 축제 환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의 문재인 후보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유는 왜 돌아갔을까요? 아, 이게... 제가 보건대는 뭐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자신감의 봅니다. 표현이다. 이제 선거판에 별다른 변수가 없다. 완전히 내가 됐다라고 보고 때문에, 있나 보죠. 그렇죠. 집도끼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요.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한다는 논의가 얘기가 네. 됐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공동정부론을 또 꺼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동정부론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게 적폐 세력과의 연대, 손을 잡는 것이다. 네. 이제 그래서 안철수 후보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한 하나의 그렇군요. 전략으로 저런 발언들이 좀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해찬 후보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 나왔던 삐처리보다도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사실 중도층이나 보수층이
또 그냥 뭐 문재인 후보한테 어느 정도 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층이나 지지자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쪽에서 오히려 더 결집하거나 문재인 후보하고 더 선을 긋게 될 경우가 반문재인이 더 후보화될 수 있다는. 그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뭐 단일화든 아니면 공동정부로든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논리들이 좀 더 강화될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해찬 의원이 나와서 저렇게 발언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자꾸 저런 표현 쓰면은 진짜 안 좋은 영향 미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면 이해찬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또 함부로 좀 강한 말을 해서 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다 된 것처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면은 몇 번 집권해야죠?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괴멸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다음에 우리의 기라산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희정. 정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연상시킨다. 아. 이렇게 또 홍준표 후보도 계속 좀 막말성 발언을 하고 있지만 또 이해찬 그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적폐청산을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습니다만 이후의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통합 이런 것들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적폐청산 괴멸 이렇게 나오면 아니요 강조했는데 네. 자 엊그제 사실은 공약집이라는 걸 그 냈습니다. 그렇죠. 그 공약집 첫 줄에 다시 또 적폐청산이 드러났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적폐청산 얘기를 하다가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오니까 이제 대구에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가면서 통합 얘기를 했었죠. 공약집. 그래서 아 통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약집 첫 페이지 첫째 줄에 바로 나옵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냥 삐처리할 수 있는 얘기를 해도 그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문재인 후보는 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고 어색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이게 두 후보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과거 선거 같았으면은 아마 후보가 저런 표현을 한번 사용하면은 지지율이 한 1%, 2%씩 뚝뚝 떨어질 거예요. 예.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왠지 면역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좀 사실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별로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거 선거에 나왔던, 지난 총선 때 나왔던 것처럼 진짜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랑비에 오쩌...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합니다. 맞죠? 네. 이해찬 의원의 말대로 하자면 문재인부터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20년 집권 계획을 그러니까 세운 건데 진보 후보들 계속 우리가 집권해야 된다는 취지를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예. 이제 극우 보수 세력을 괴멸시킨다라는 그 예. 괴멸이라는 표현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괴멸하면은 우리 주적 괴멸, 그렇죠. 북한, 북한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구 보수를 괴멸하겠다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 후보도 오늘 이제 글을 올려서 네. 정말 이거 놀라운 정말 무서운 발언. 네, 그런가 하면 또 자신 있게 유세 이어가고 있는 후보 바로 문재인 후보인데요. 이 색깔론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이놈들아 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선거철 되니까 또 색깔론 전국 머리 시끄럽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그렇게 색깔론 종북몰이 하는데도 저 문재인 지지 갈수록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네. 이놈들아. 네,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네, 저기도 또 저 삐 처리해야 될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쩜 저렇게 다르죠 표현이.